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권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제 텀텀이 시간 있을 때마다 이 대한민국의 선거 문제, 이 부정 선거 문제, 선거 사기 문제를 정리, 점돈하는 시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대일리 신문을 통해 가지고 글도 쓰고 또 유튜브의 게시판을 통해서 도 글도 쓰고 예. 사실 여러분들 공병우 TV에 대한 탄압이 굉장히 심하죠. 예. 지금 거의 한 1년 정도 동안 한 달에 거의 정확하게 1200명 정도의 구독자 수가 계속 빠지지 않습니까? 희한하죠. 28일 동안 1200명. 예. 대부분 1200명이고 좀 작은 경우는 1100명. 그 하루에 한 40명 정도가 계속 구독자 수를 뭐한 달도 아니고 1년 이렇게 계속해서 빼는 거죠. 예. 아마 이 선거에 대한 보도를 하지 말라. 뭐 이런 그런 경고 사인이겠죠. 그러니까 한 달마다 계속 1,100명 정도가 빠지니까 열달이게 되면 한 1, 2만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희한한 거는 1,200명 정도로 계속 빼는 겁니다. 28일 동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안 하니까 이 선거 문제를 누군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 제가 네 번째, 네 번째가 이선이네 번째 네 번째를 이참 기념비적인 오늘 이 보면 부정선거 총정리 네 번째 선거 사기범들에게 결정타는 무엇인가 예. 이런 내용을 이제 썼는데 이 내용이 여러분 뭔가 하니까 선관위를 돕는 사람들은 무궁 무, 무진할 것이다. 우선 대법관들의 전폭적인 협조는 선관위 관계자라 하여금 우린 이겼다는 확신을 심어주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은 그들 자신이 만든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떻게 만들어냈는가를 찾아낸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 선거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선관위가 스스로를 방어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 가운데 하나는 이제 선거가 끝나게 되면은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기 위해 가지고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선관위 이름으로 발표하지 않습니까? 일명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죠.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대부분 만들어진 숫자라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조작된 숫자라는 것이 발각이 된 겁니다. 그게 우리가 다 이겼다고 생각하는 선관위 관계자들을 가장 찜찜하게 만드는 걸 겁니다. 그 선거 데이터는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다 올라있고 그 데이터가 뭐 그냥 숫자 더미처럼 보이지만 그 숫자 더미를 분석을 해가지고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떤 규칙을 사용해가지고 한 후보한테서 표를 빼앗고 빼앗은 표를 다른 후보한테 더해준 그런 일정한 규칙을 선거마다 선거구마다 찾아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빼도 박도 할수 없는 그런 조작 증거가 발각이 된. 그러니 선관위 우호 세력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깔아뭉개고 외면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선관위가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가 받은 득표수가 일정한 규칙에 의해 가지고 제조 생산 발표됐다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이게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이 선거 공정성을 침해하는 그런 여러 점검을 찾아 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기념비적인 발견이 뭔가 하니까 선관위가 득표수를 조작했다는 것을 발견해낸 겁니다. 그것도 2020년도 4.15 총선만 찾아낸 것이 아니고 4.15 총선 전후에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2023년 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모두 7번을 동일한 조작 방식을 사용해 가지고 규칙에 들어가는 조작감만 조금 다르게 해 가지고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만들어 온 것이 발각이 된 것이 가장 큰 여러분들 그 사람들 함께 가장 빼앗은 부분이고 선거 공정성을 위해서 노력해온 사람들에게는 가장 기념비적인 발견이고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도 너무나 귀한 발견인 거죠. 생업에 바쁜 분들은 뭐가 중요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곰곰이 생각할 여력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정말 대한민국 선거 부정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하던 중에 많은 그런 증거물들이 발견이 됐지만 그 증거물 중에서도 단연 톱 기념비적인 그런 발견이 바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조작되었고 어떤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선거구마다 득표수를 조작해 왔는 것이 완전히 밝혀진 것이 그게. 그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방송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그 가장 숨기고 싶은 득표수 조작을 다 그냥 파헤치고 해부했기 때문인 겁니다. 기념비적인 발견물은 선거 사기범들이 후보별 득표수 조작에 사용한 조작값. 재야 전문가는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특표수를 낱낱이 분석해서 선거마다 선거구마다 선거 조작범들이 사용한 조작값을 찾아 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후보별 특표수 제조에 사용된 규칙을 찾아낸 데 성공한 것입니다. 상반기에 발간된 다섯 권의 책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다는 득표수 조작 작업을 정리해서 낱낱이 공개한 책입니다. 이로써 선거 사기범들이 선거구마다 어떤 조작값을 사용해서 득표수를 만들어 왔는지가 고스란히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게 가장 기념비적인 업적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라는 전산이 워낙 발달한 그런 시대기 때문에 선거 사기를 감행한 그 사람들도 아주 눈 깜짝할 사이에 득표수를 조작했지만 그 득표수 조작을 찾아내는 사람들도 컴퓨터의 능력이 확장된 시대에 걸맞게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조작 값을 사용해가 득표수를 만들었는지를 다 찾아낸 거죠.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사용된 조작값을 찾아낸 데 성공함으로써 조작 이전 상태의 복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조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작값을 이용해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거의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게 되었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복원이 가능하다는 것은 다 조작을 했다는 것.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는 그 숫자의 특성상 무작위수 난수 자연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규칙도 찾아내면 안 됩니다. 어떤 관계식도 찾아내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조작값도 찾아내면 안 되는데 그 조작값을 2017년 대선부터 2023년 보궐선거까지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다 여러분들 조작값을 사용해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서 국민들을 속인 것이 다 밝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 먼구하니까 이것이 2020년 4.15 총선 강남병 분석 결과입니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 보니까 조작값 32%가 발견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까 미래통합당 유경준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2장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훔친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a는 가짜 득표수입니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b는 예 얼만큼 훔쳤는지를 여러분들 분석한 자료입니다. c는 예 조작되지 않는 상태의 진짜 후보별 득표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다 밝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4.15 총선 강남병에서는 미래통합당의 유경준 후보한테서 6830표를 훔친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 훔쳤냐. 거소선상에서 29표 관해사진투표 우편투표에서 1983표. 삼성 일동 관내 사전 투표에 446표 이렇게 다 나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름 다 밝힐 수 있는 것은 규칙을 사용했기 때문에 밝혀지는 겁니다. 규칙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밝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분이 분석을 가지고 조작하지 않는 상태를 그대로 복원이 가능한 겁니다. 시가 그리고 이름분들이 시에서 또 조작 값을 사용해 가지고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다보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은 가장 빼앗은 것입니다. 득표수를 조작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발표한 겁니다. 그게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그것을 분석해가지고 어떤 규칙을 사용해가 득표수를 만들는 찾아낸 겁니다. 조작값을 조작값을 찾아내가지고 그 조작값을 이용해가지고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제조가 됐기 때문에 제조되기 이전 상태, 그러니까 사전투표 조작하기 이전 상태를 그대로 복원을 할수 있고, 또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여러분들 그대로 또 뭐죠? 선관위 발표된 후보별 득표수, 가짜투표 득표 득표수를 다 복원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2023년도 4월 5일에 실시됐던. 울산 교육감 선거의 북구 분석 결과입니다. 그때는 35%를 훔쳤습니다. 우파 교육감 후보 김중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훔친 겁니다. 이렇게 훔친 것이 소스가 다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성관이가 발표된 자료고 이걸 조작하기 이전 상태로 복원해 보면 시가 나오는, 진짜가 나오는 거죠. 진짜에서도 가짜, 성관이가 발표한 가짜를 다 여러분들, 예,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와가지고, 무슨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했니, 안 했니, 이거는, 뭐, 이제, 논쟁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선거데이터를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발표했기 때문에, 그래서 덜미를 잡힌 겁니다. 예. 뭐, 다른 위조 투표지들은 변명을 하면 다, 예, 대법관들이 봐주니까 문제가 될수 있지만, 뭐 이렇게 선거 데이터를 다 분석해가지고 선거 데이터를 다 조작해 놓으니까 조작을 어떻게 했냐 조작 공장을 찾아낸 겁니다. 누가? 제야 전문가가. 그런데 이 공장을 계속 같은 방식을 2017년부터 가동을 하기 때문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범법 사실이 수사를 받고 관련자들이 처벌받지 않으면 은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이나 2027년도 대선에서도 같은 조작이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숫자 조작해가지고 덜미 잡힐지 그 사람들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숫자 더미를 누가 분석하겠냐 이렇게 생각했겠죠. 다 찾아 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공직 선거는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입니다. 선관위가 주도한 선거범죄고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입니다.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게 7알 8알인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왜 조작을 했으니까. 이 숫자를 분석해보면 조작이 다 나오니까. <laughs> 참,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나라이고, 또, 뭐, 현대자동차에서 그 좋은 차들을 만나 수출한 나라지만, 이렇게 선거를 밥 먹듯이 조작하고, 그것을 고칠 의지가 없으니까, 참, 나라의 앞날이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사실과 진실을 밝혀서, 밝혀질 수 있는 날까지 힘을 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힘을 더해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이 도둑놈들 시리즈를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히 도둑놈들 시리즈 가운데서 1권, 총론은 참 많이 나갔는데 아주 중요한 4.15 총선을 다룬 도둑놈들 4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조작지를 한도둑놈들 예, 5권,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여러분,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여러분들 광고가 시작된 이제 한국인의 손으로 쓰여진, 예, 세계 역사에 대한 통사,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이 좀 두텁지만 아주 잘쓴 책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흠뻑 빠지실 수 있을 것이고, 역사를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탄사를 아마 여러분들이 내뱉을 수 있을 겁니다. 김동주 교수가 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여러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뭐 많이 이제 알려진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 동안 있었던 그런 청와대가 주도했던 통계 조작 실태가 하나씩 이렇게 밝혀지게 됐네요. 아마 검찰 수사가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통계 조작 이제 너무나 많은 그런 뉴스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단몇해 전의 이야기도 좀 가물가물하죠. 의욕적으로 정부가 추진했던 소득 주도 성장, 임금 주도 성장이 효과를 못 보니까. 국민 소득 분배율 같은 것을 조작했던 그런 부분들이 보도가 조금씩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집값을 잡기 위한 그런 부분에서도 통계 조작이 상당 부분 이렇게 이루어졌던 모양입니다. 모든 신문이 이제 오늘 보도를 했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조작 안한게 있겠냐? <laughs> 선거도 조작을 막 하는데. 통계조작을 왜안 하겠냐? 여론조작을 왜안 하겠냐? 이런 질문을 뭐 자연스럽게 던지게 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 통계조작, 문정권 동안 통계조작에 대한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더 그더 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야 아무 일도 아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요 조작 안한게 있겠냐. 뭐 진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조작은 다뭐 지금 뭉개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은 통계 조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정부 동안 집값 통계를 94차례 조작을 했네요. 이제 22명 수사 요청을 했는데 장하성, 김수현 등 문재인 청와대 정책실장 등 모두 수사 요청이 됐고, 집값 보고를 주 1에서 3회로 늘려서 발표 전에 미리 받아서 조작을 했고, 그러니까 저는 뭐 하나도 신기한 게 아닌 게, 득표수를 조작하는 그런 정권이었는데, 뭐이 정도에 아주 우습지 않습니까? 소주성 실패에 소득 분배 악화 통계 가중값 바꿔서 왜곡을 했고, 이제 조선일보 일면 톱 기사가 예, 뭐 완전히 그냥 조작한 내용을 이렇게 보도를 했네요. 예. 이 당시 업무에 직접 관여했거나 바로 곁에서 지켜본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청와대의 고위급 인사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부동산 수치가 나오도록 국토교통부나 한국부동산원 고위급을 실무자까지 고강도 압박을 했다. 아마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이 또다 나오겠죠. 조금 더 상세하게 중간 수치를 보고받은 청와대 시장 똑바로 보고 있나? 2018년 1월 4주입니다. 국토부. 위에서 얘기하는데 방어가 안 된다. 이제 산하기관이죠. 부동산원에서 양천구 상승률을 1.32%에서 0.89%로 낮췄다. 2019년 6월 3일 청와대 강남구 상승률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국토부 우리가 다 죽는다. 한 주만 마이너스 해달라. 부동산원 서울 상승률을 0.0%에서 마이너스 0.01%로 낮췄다. 이런 조작 사례가 이제 아마 경찰이나 검찰 수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상세하게 나오겠죠. 뭐 이런 거 잘못된 일이지만 크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선거 조작에 비하면 집값 소득 통계 조작, 예. 문정부 국민을 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가득 나오는데 정작 조선일보가 좀 다루야 될 것은 이런 시시콜콜한 조작보다도 득표수 조작인 거죠. 이제 오늘 또 조선일보의 박정훈 논설 실장은 이제 대선 직전에 김만배가 주도했던 그런 허위정보 유포. 거짓말 상습법을 응진 못한 나라의 아찔한 선거. 진짜 아찔한 선거는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약 240만 표 득표서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20만 표를 훔쳐가지고 마이너 처리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걸 이제 플러스, 예, 이제 이재명한테 더해준 거지 않습니까? 그 가짜뉴스라든지 뭐 통계 조작 이런 것은 세 발에 핀 거죠. 사설도 또 다르었네요. 전무후무한 경제 통계 조작 정권 그 사령탑은 문재인 청와대였다. 이렇게 참 영향력 있는 조선이나 중앙이나 동화가 자기 중심을 잡아주면은 나라가 참 제자리를 찾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건데 뭐 이렇게 변중만 계속 울리는 거지 않습니까? 통계 조작 그다음 무슨 뭐예 여론조작, 예뭐 가짜뉴스 이런 것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예 선거 자체를 조작하는 부분을 전혀 다루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나라가 많이 바뀐 거죠. 예, 뭐또조선일보는 통계 조작은 유럽 선진국인 그리스를 국가 부도 위기까지 내몰았을 만큼 심각한 문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네요. 자 여러분 이 나라가 말입니다 거짓, 위선, 사기 이런 것을 치더라도 뭐 그런 행위에 대해서 그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크게 묻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이제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거죠. 현재 뭐 제가 보기에는 선관위가 주도한 그 선거 문제인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문제는 덮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뭐 덮이는데 조선중앙동화도 이익을 담당한 거고 대법관들은 뭐 내놓고 이렇게 문경 거고 뭐 지금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나 국민의 힘은 피해자이면서도 전혀 이 문제를 고쳐가지고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의 수는 비슷한 방식을 사용한 득표수 조작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될거 아닙니까?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제 눈에는 볼면은 벌써 여론조작 조짐 같은 것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 여론조작이라는 것은 결국은 득표수 조작을 위한 사전정지 작업이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선거 문제는 더 밝힐 것이 없을 정도로 다 밝혀진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결정타지 않습니까? 도동놈들 1군에서 5군까지 득표소 조작 실태를 이보다 더 구체적이고 상시하게 밝힐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 문제를 계속해서 거론하는 것은 이게 이제 좌파 장기 집권으로 가는 아주 이 지름길이기 때문에 너무나 위험한 주제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두번 정도는 윤 정부 하에서 공직 선거가 조작이 됐지만 이제 앞으로 남은 큰 선거 2024년 총선이나 2027년 대선에서는 절대로 사전 투표 조작이 일어나지 않도록. 윤석열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개받은 문정부 하에서의 통계 조작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세발의 핍입니다. 선거 득표수 결과 조작에 비하면 아무튼 국가가 하루속히 정상화돼 가지고. 이렇게 사악한 불법적인 문제를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쳐야 민의가 반영되는 그런 선거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국가가 굴러가도록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정권을 훔치고 훔쳐서 의회를 장악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악법을 양산해서 내놓고 악법 양산의 목표라는 것이 결국 국민들의 재산을 수탈하거나 약탈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까? 국민들 자신도 국가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다 해결해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조선 신민처럼 살지 않고 자식들하고 주권이 국민들에게 나온다는 대한민국 자유공화국의 헌법 이념에 충실하게 나라가 굴러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응원을 하고 이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월요일부터 광고가 시작된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통사 예. 이 책을 참잘쓴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이렇게 구매하셔 가지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과 지혜의 지평을 크게 확장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상반기 동안 제가 제야 전문가의 분석 결과를 이렇게 분류해 가지고 집필한 대한민국 부정선거 해부시리즈, 도둑놈들 일권부터 5권을 여러분께서도 많이 이렇게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 방송 주제를 선택할 때도 이제 방송하는 사람의 이제 취향이라든지 나이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제 자신이 제 나이를 먹어가고 또 주변에 이제 한국 사회에 노년층이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은퇴 이후에 삶에사주 중요한 것은 노년이 생각보다 굉장히 길다는 거죠. 길고 긴 노년. 이런 점에서 보면은 일본인들이 노년을 어떻게 맞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참 귀한 교훈을 줄 수가 있죠. 산업성장사에서도 일본을 보고 우리가 많이 이렇게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노년을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본이 겪고 있는 그런 경험으로부터 크게 변화 많은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취재를 잘해서 이제 가끔은 이제 논쟁적인 주제 때문에 비난도 받지만 이 조선일보의 왕겸이 연구소에서 내는 그런 내용을 아주 관심있게 봅니다. 어쨌든 우리보다 앞서서 이런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은 반면 교사가 될 수가 있죠. 일본 같은 나라에서 연금만으로 살기가 팍팍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주는 그런 시사점이 굉장히 큰 거죠. 네. 또 취재를 한 기자들이 볼수 없었던 점, 이런 부분들도 제가 이제 설명을 좀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딱 핵심이 앞에 이름 나오는 한 문장입니다. 노후의 연금에만 기대해서 사는 것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네. 일본은 퇴직 이후에 남녀가 모두 일을 해서 생활비에 보태는 것이 당연한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좀 놀랍죠? 예. 우리에게 이제 노후라는 것은 일을 대부분 사람들이 완전히 떠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불을 축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던 일본 경우가 퇴직 이후에 남녀가 십시 일반으로 일을 해서 생활비, 부족한 생활비에 보태는 것이 당연한 시대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고령 취업자 10명 가운데 6명은 정년 이후에 일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다는 겁니다. 이것도 좀 새로운 사실인 거죠.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주장하시는 분이 진짜 정년 이후라는 그런 책을 쓴 사카모토 연구원이란 분인데, 이거 한번 여러분들 보시죠. 일본하고 한국 사이에 한국이 한 5천만, 일본이 1억 2천만, 출산율이 한국이 0.78, 지금 뭐 0.770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일본은 1.3, 고령층 비중이 한국은 18, 일본은 29%, 고령층 취업률이 한국은 34%, 일본이 25%. 고령층 연평균 증가율이 한국이 4.4%, 일본이 2.2%. 행패는 훨씬 일본이 낫네요. 고령층 빈곤율이 일본이 20%, 한국이 43.4%. 예. 과거 은퇴자들은 연금을 일찍 그리고 많이 받아서 노후생활에 큰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지금 정반대 상황입니다. 연금 개혁 이후에 연금 정상 수령 나이는 65세에서 60 60에서 65세로 늦춰졌고 연금 수령액 역시 고령화 저출산 재파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자 정년이 지났어도 노동 시장에 여전히 남아 일하는 고령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0년만 하도 70세 남성의 35%가 일했지만 을 2020년엔 전체의 46%가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70세 노년 인구 가운데 두명 가운데 한명 정도가 일을 한다는 겁니다.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 가지고. 예. 그다음 여러분들 한 분이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이 작가 분이 예전보다 더 오래 사는데 연금액은 매년 높여가면서 지급하게 되면 국가 재정이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일본이 겪지 않는 게 우리가 한 가지가 있죠. 여기 또 인터뷰에 응한 일본인 작가 분도 한국 상황을 잘 이해를 못하실 테니까 저는 이 국가 경제가 예상대로 건실하게 성장을 하지 않으면 과거의 이름들 그리스라든지 뭐 아르헨티나라는 이런 나라처럼 재정 위기를 심하게 여름이 겪거나, 금융 위기를 심하게 겪거나, 마치 1997년도에 외환 위기처럼 그렇게 되게 되면, 은 그때 이런 무슨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까? 원화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연금 수령자들에게는 엄청난 타격을 줄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분들은 전혀 이제 언급을 안 했는데, 제가 항상... 이 선거 문제라든지 정치의 정상화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후손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날로 길어지는 그런 노년에서 연금 공적 연금을 수령하거나 아니면 사적 연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 뭐 예를 들면 200만 원을 받았는데 화폐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져 버리면 은 화폐 가치는 여러분 주로 언제 떨어집니까? 화폐 가치는 그 나라가 경제 위기를 겪었을 때합폐 가치를 크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거 공정성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후손들 살만이 아니고 지금 기성세대가 자기의 노후가 마지막으로 어려워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뭡니까? 정치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고삐를 빼앗겨서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도 뭐 전혀 언급 안 했습니다만 저는 인터뷰 읽으면서 하폐 가치가 추락해버리게 되면 말짱 도르막이다 이야기죠. 이제, 일본의 평균적인 그런 노인들 생활이 이렇게 나오네요. 월 30만엔, 원, 270만엔 원 정도, 물가가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것같데요 그러니까 270만엔인데, 대개 연금 등으로 평균적으로 20만엔 정도는 수입이 있기 때문에, 하에겐 10만 엔 정도가 보충이 돼야 되고 10만 엔을 보충하기 위해서 노인들이 작은 일자리를 찾아가지고 10만 엔을 이렇게 보충하는데 가계 적자가 심해지는 65세, 69세도 그럭저럭 버텨낼 수 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런 작은 일자리에 일본의 고령층들이 상당히 만족도가 높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하고도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일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예. 일하는 고령자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중입니다. 60세 남성의 79%, 65세 남성의 63%, 70세 남성의 46%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병등으로 인해서 일을 할수 없는 연령이 아니면 은 많은 사람들이 70세가 두명 가운데 한 명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 그만큼 또 노인 일자리가 많아지고 있는 거죠. 월 10만 엔을 벌기 위해서 하루 7시간, 주 3일 정도 일하면 충분하다. 예. 일본 또 이렇게 노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지만 작은 일자리를 찾고 또 공적연금이나 본인이 준비한 연금에다가 10만 엔 정도, 그러면 한 90만 원 정도를 더 보충하면 크게 어려움이 없다. 근데 일본은 뭐 우리처럼 그렇게 정치적 격변기를 경험할 가능성은 낮은 나라니까 이제 우리는 그 정치적 격변기를 경험할 가능성이 좀 높죠. 예. 그리고 이제 선거가 무너져버리게 되면은 예. 엉망진창으로 정책을 운영하게 될테니까 하폐 예. 가치가 추락하는 일을 경험할 수 있다. 그게 가장 걱정하는 거죠. 예. 지금 60세면 노년이 한 30년 정도라고 보면은 30년 동안 정치적 격변기를 경험하게 되면 노년 노년이 엉망진창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아주 부가 많은 사람들은 뭐 예외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선거를 지키고, 정치인들이 국민에 통제하에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 우리 노후를 지키는 길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뭐 눈앞에 이익만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후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걸 이제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 하기 전에 이번 월요일부터 이제 광고가 시작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아주 드문 책입니다. 한국인이 쓴 세계 역사에 대한 통사책은 찾아보기가 참 쉽지가 않죠. 뭐 가벼운 책들은 있지만 좀 두뜬 책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크리스찬 분들도 많이 구매해 주시고 또 본인의 어떤 지식에 그런 시계나 시야를 좀 확장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아주 귀한 잘쓴 책입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 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 수간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